안녕하십니까. 전경수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전문성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접근되니까 아주 그 지능 범죄가 저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가 좀 신뢰와 믿음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 전화 한 통화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거나 또 물적인 피해를 입게 될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에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검거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수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부지검 주요 경제 범죄 조사단 임채원 부장검사를 모시고 사기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는가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임채원 부장검사께서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기 범죄 유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강의도 하시고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는 분도 계시죠? 예, 예. 또 얼굴이 아주 잘 생기셔서 배우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되게 이제 좀 검사도 독한 검사가 있고 선한 검사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저런 묘사 때문에 검사하면은 굉장히 그 거부감도 느끼면서 또 어떤 면은 또 친근감도 갖는 막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이 방송국에 오시는데 걸어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공중 소위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자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간혹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요새 그러니까 범죄를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를 나눈다면은 사기 범죄 하면은 우리가 이게 사기야 할 정도로 의아하는 형태가 많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상한 문자를 받아봤습니다만 예. 그런 그 알 수 없는 문자를 받거나 또는 뭐를 독촉을 하거나 이럴 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기 범죄 유형이 되게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법에 네. 사기죄에 대한 규정을 봐야 되겠죠. 347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기망하여 기망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거든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사기범이 속이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속아서 이제 피해자가 뭐 재물이나 이렇게 주는 처분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사기죄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였다는 부분을 증명을 못 해가지고 그 사기죄가 기소되는 게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10건 중에서 2건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물론 뭐 처음부터 민사 사안을 이제 사기죄라고 이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증거 수집을 못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당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불기소 무혐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보면은 보이스피싱이 그다 아무래도 단연 거의 뭐 1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고 거래 사기라든지 등등 계속 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계속 공부해서 그 수법을 이제 연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임채원 부장검사께서는 이 동부지검의 주요 경제범죄 조사단의 단장으로 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는 언제 맡으셨어요? 원래 이제 중요 경제범죄 조사단이 생긴 게 한 9년 전에 생겼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건 중에서는 이제 그 악성 사기 사건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많다든지 이 수법이 아주 아주 이제 정교해가지고 보통 수사 경험이 적은 검사들은 속아서 사실은 혐의가 인정되는데 불기소할 그런 사건들 다시 말해서 아.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중경단에는 지금 15년 이상 된 부장검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장이고 저희 저 빼놓고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을 이제 취급을 하죠. 그동안에 몇 건이나 해결하셨어요? 건수는 이제 정확히 그건 계산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한 건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 뭐 6개월씩 뭐 이상도 걸리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되게 그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은 그 사기 범죄 유형이라고 할까요? 형태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예. 뭐 사이버도 물론 있지만은 예, 예. 사이버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문서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든가 예, 예, 예. 남의 돈을 적당히 거짓말 해가지고 빌리는 척하고 예, 차용 사기라고 하죠. 그 뭐 차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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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용 사기도 예. 하고 뭐 그런 유형을 좀 소개 좀 차용 돈 빌려서 안 갚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매매 이렇게 남의 예, 물건이나 뭐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서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넘겨간 다음에 뭐 또 잔금 같은 거 안 주고 또 그렇게 사기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품, 뭐 거래 관련 사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공연 기획 이쪽으로 하던 사람들은 또 그쪽 또 기획 관련해가지고 무슨 아무개 가수 쇼를 유치하게 됐는데 그 뭐 방송국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그 계약서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그러면 티켓 판매 대금은 너한테 넘길 테니까 일단은 그 방송국에다가 뭐 보증금을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2억인가 얼마를 미리 또 가져 받아서 이제 사기치는. 근데 그게 간단하게 확인되는 게 일단 그 방송국에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가수 쇼를 합니까? 이렇게 확인만 하면 그냥 금방 들통이 날 사안인데 이 약간 그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게 티켓 판매 대금을 갖다가 이제 양도한다니까 피해자가 거기에 이 현혹돼 가지고 확인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기 나중에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그 상대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차용을 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차용할 때 어떤 형태의 증서를 확보해야 사기가 안 되다든가 예. 또는 차용 금액을 회수한다든가 예, 예. 그 요령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1억 원을 기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아 1억 원을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를 사서 아. 6개월 뒤에 수익금하고 원금을 갚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차용 중에 뭐 1억 원 빌리는 날짜 그다음에 6개월 뒤에 갚는 거 뭐 이자는 얼마고 요 정도 보통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보통 받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차용증은 그냥 빌렸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지 뭐라고 속였는지 거기에 대한 건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기죄가 크게 나누면은 속였다는 증거 부분하고 속아서 돈을 줬다는 거 처분 행위에 대한 증거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차용증만 받으면은 처분됐다는 처분 증거만 있지 중요한 기망 증거는 없는 거예요. 정작 이제 사기 당한 걸 알고 고소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증명을 못해서 80%가 다 불기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차용증에 돈을 빌려가는 용도 그러니까 기계 구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립니다.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한테 그렇게만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1억 원을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통장이 어디로 인출됐는지만 확인하면. 근데 보통 보면 전에 사건도 보면 실제로 기계를 산 게 아니고 자기 빚 갚는 데 썼거든요. 네. 1억 원을 그 계좌를 뒤져보니까는 뭐 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이 갔길래 물어봤더니 사실은 빚을 갚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어디로 돈이 인출됐는지만 조사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피해자가
아니 기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빚감도 됐을 줄 알았으면 저는 안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죄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증명이 안 되면 돈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꾼은 대충 그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 불기소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받을 때는 꼭 용도 또 좀 여유가 된다면 돈을 빌려가는 돈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속인 말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 집이 한 채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를 받아서 이렇게 갚는다든지 어떤 그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게 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차용증에 기재를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그 사기 혐의를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차용증을 받더라도 용도를 꼭 꼭 어디에 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린다. 그렇죠. 예. 차용의 목적을 밝혀라. 예, 예. 거기다 기재하면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는 통장으로 돈을. 또 사기꾼들은 뭐 1억, 2억 되는 돈도 빌려가면서 현금으로 달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는 못 한다. 그럼 현금으로 주면은 그러면 뭐 현금 인수증이나 뭘 받아야 되는데 너무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전혀 그런 걸 안 받아서 굉장히 나중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차명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차명한 그 계좌 주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어떤 이유로 네가 돈을 받았는지.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차명 누구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그럼 그런 관계를 조사하면 금방 밝혀지니까 중요한 거는 돈의 용도를 차용증에 기재하고 반드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상당 부분 혐의를 밝힐 수가 있어서 일단 수사기관인 저희들도 굉장히 머리가 가볍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해답을 주셨는데 예. 그래서 임채연 부장검사는 꿈을 찾아주는 검사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 예. 그 무슨 얘기냐고 꿈을 당신에게 어떻게 찾아주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린 돈을 사기당한 돈을 아주 신속하게 소송을 했더니 찾아주었다고 그래서 참 우리 꿈을 찾아주는 검사 뭐 이렇게 지칭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항상 검사를 부정적으로 묘사됐길래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올해가 33년 차 검사인데요. 90년부터 했으니까 아. 그동안 제가 쭉 살아온 검사로서 살아온 걸 뒤돌아 보니까 그 진짜 피해자들의 그 억울한 그런 걸 피해를 구제해줘서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 검사다. 다시 말해서 행복 전도사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한 뭐 몇십 년 봉사를 해서 이제 퇴직금으로 한 2, 3억을 받았는데 예. 사기꾼이 이제 그 정보만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치거든요. 그래서 정보만 가르쳐줘도 한 20, 30%는 그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서 이제 그 이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감언 이설로 이 사람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꿈에 부풀어 있는데 막 현혹시켜서 이제 돈을 다 사기를 다 이제 해서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이제 꿈을 뺏겼으니까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이제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뭐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자 요새 같은 경우는 피해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진 검사가 그 기록을 열심히 살펴서 대질 조사를 하든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혐의를 밝혀내서 근데 도주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 단계가 가니까 이 사기꾼이 사기친 돈의 일부라도 이제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합의하고 고소 취소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구속돼서 검사 앞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쭉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속기간 열흘을 더 연장해서 20일 동안 열심히 조사한 결론이 뭐냐 하면 진범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평생 교도소에서 또 이렇게 수감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게 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 내가 아는 분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상담을 잘 해줘서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검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검사님이 옆에 계셔서 바로 이게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검사의 증거가 아닐까요? 아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예예. 예. 임 부장께서는
어렸을 때좀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예. 힘이 들었던 시대가 잠시 있었다고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훌륭한 검사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을 쏟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예. 일단 제가 뭐 훌륭한 검사는 아니고요. 평범한 많은 검사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검사가 된 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죠. 집안채 살 돈을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결국 검사가 됐죠.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서울로 이끌어 주었던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서울로 와서 이제 집안채 값을 이제 아버지한테 빌렸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친척에게 빌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찻길 옆 그 도로변에 무허가 건물을 져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60년 후반에서 70년 사이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꿈은 뭐냐면은 네가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라는 직업이 뭐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어쨌든 명예를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라서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호롱불하고 좀 비슷한데 좀 밝은 게 호야불이라고 하는데요. 호야불 밑에서 공부를 했고 편지를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길이니까 편지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는 이제 그게 그 아궁이가 뭐냐 하면은 연탄도 뗄 수 있고 그 나무도 뗄 수 있는 그게 이제 내루식이라고 일본 말인데 근데 어느 날 겨울에 하도 추워가지고 나무를 많이 뗐더니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를 타고 막 불이 올라가고 있는데 집이 길 옆이라서 예. 다행히 창문으로 막 연기가 나오니까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저희를 이제 창문을 두들겨 깨워서 저희들이 다 살았죠. 형제가. 안 그랬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시험이 됐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어렵게 뭐 아버지께서 야채 행상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옆에서 이제 도와주셨는데 저에게 늘상 하시는 말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커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려면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유능한 사람이 뭐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제가 나태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게으름으로 해서 어떤 피해자가 하나가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증거에 우리가 검사들이 만족할 때 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안고 아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통곡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정신이 이렇게 버쩍버쩍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서울대학 법대 나오셨나요? 아니, 고대 법대 나왔습니다. 아, 고대. 예. 아, 미안합니다. 고대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바로 사법고시를 예, 합격하셨고 예, 예. 바로 했습니까? 아니 학교 다닐 때 하긴 했는데 뭐 제대로 안 하고요. 그냥 뭐 대학 들어갈 때도 또 1년 또 재수하고요. 저는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숙성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시험도 3번 떨어지고 4번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될 때 곧 직전에는 어쨌든 뭐 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사법시험 대기 전까지는 너 장가갈 생각하지 마라.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배수진을 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고시 낭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1985년 넘어야 그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책값 한 1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한 달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시험이 됐는데요. 어쨌든 절박한 인생을 걸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고 왜냐하면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계속 세월은 흘러가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어렵게 또 부모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건 속에서 나오는 피해자들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슬아에는 자녀가 지금 큰애가 딸이 하나 있고요. 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남매. 예, 남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다 성장하셨겠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겠다고 덤비는 건 아니잖아요. 멀쩡하고 친분이 있는 또는 안면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예, 예, 접근을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 이것이 사기 같다라고 예측하기가 힘들면서도 뭔가 일반적인 예방 대책으로 사기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은 예, 예. 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방책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보통 사기꾼은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안 써 있죠. 굉장히 서운한 얼굴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남자인 경우는 또 중저음에 굉장히 신뢰가는 목소리로 예.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그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설문을 돌려서 피해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나오는 게 피해자와 사기꾼과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66.2%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66.2%는 10명 중에서 7명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모르는 경우는 경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요거 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고소를 했냐 뭐 이렇게 굉장히 서운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못 믿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꾼 특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33년 이 검사하면서 한 13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사기꾼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네. 남의 돈을 이제 가로챌 때까지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요. 아, 그다음에 과잉 친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이 달성되면 돈을 일단 받게 되면 이제 연락이 없죠. 연락 두절. 이제 먹튀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사기꾼 말을 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 맞는 것 같고 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잘 안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뭐 차용증이나 뭐 계약서나 뭐 문서를 남기자 그러면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남기더라도 중요한 문구는 또 추상적으로 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그 보면은 어떤 이렇게 돈 거래할 때 문서를 안 남기려고 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사기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그런 하나 증표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네. 마사 스타우트라는 이제 박사가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회적 약자,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뭐 골프장 캐디라든지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야 인간 이하 취급을 하기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약속을 이제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뭐 약속이 있더라도 그보다 지가 돈이 더 생기는 약속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무단으로 그냥 그 약속에 뭐 장소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기칠 위험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녀 간에 또 사기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동안 쭉 이제 사기꾼이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고 애정 관계를 가지고서 사기치는 경우가 이제 쭉 사건들 내가 쭉 해봤더니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얘기를 꺼내면 그 100% 사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뭐 그 뭐 다양합니다. 그 뭐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또 그 항상 전화 받는데 지금 옆에 누가 있냐.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면 이 사기꾼의 최면이 안 걸리니까. 그렇지. 그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전화를 끊지 마라 그러거든요. 좀 계속 자기 어떤 그 한쪽으로 이 거짓말이 주입이 돼야 되니까 아. 못 끊게. 심한 경우는 막 11시간 동안 이 전화통을 들고 다녔다가 이게 사기당한 그런 피해자도 있었고요. 아. 뭐 그런 특징들 등등. 그리고 또 휴대폰이나 그 법인 명칭이 자주 바뀌는 사람. 예.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화 걸까 봐.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친구한테 나 휴대폰 번호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로 전화해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특징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뭐 다양한데 예, 예. 그 가운데서도 요새 그 사이버 예. 범죄라든가 특히 그 카톡이 이제 유행이 많이 되면서 예, 예. 카톡으로 문자 사기를 많이 예, 예. 유도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예. 범죄자가. 예. 그리고 그 추적을 하면은 뭐 본인이 아니고 예. 제3자의 또는 차명으로
그런데 카톡의 시스템으로 볼 때에 차명으로 카톡을 그 뭐 오픈한다거나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그거는 차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남의 신분증을 이제 아. 해킹을 저 이제 그거죠. 내가 2년 전에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서 네. 그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 가장 흔한 그 속이는 방법인데요. 아빠 나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 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예. 그 이제 신분증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 아무거나 찍어달라고 해서 또 그거 보내주고 보내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 딸한테 전화해봤더니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 뭡니까 통장 그 카드 이렇게 정지를 시켰는데 그 사이에 한 360만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분과 같이 신분증을 찍어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범인들이 신분증을 이용해서 일단 대포 통장을 만듭니다. 아. 그 통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은행이 아니고 이제 비은행권 뭐 증권 회사라든지 이런 네. 데다가 이제 통장을 하나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게 되면 요새는 이제 오픈뱅킹이라 그래가지고 계좌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계좌가 한 5개 정도 되면 한쪽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딴 계좌에 있는 돈을 한쪽으로 담아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하나 가지고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딴 통장에 있는 돈을 글로 다 모아서 빼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은 이제 요새 보면은 개인정보 그 노출자 그 사고 예방 시스템 이래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예. 들어가서 인적사항하고 이런 게 입력을 하면 이제 그 계좌 개설이라는 게 이런 게 그다음에 이런 게 그다음에 카드 발급 이런 게 이제 제한 본인이 제한을 이제 시킬 수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신분증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남의 신분증을 요구할 때도 문제가 있고. 네, 그러니까 가족인 것처럼 아까처럼 문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빠 나 이렇게 휴대폰 떨어뜨렸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신분증 그분처럼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범죄인데 작년에 요 휴대폰 떨어뜨렸다 요 그 종목으로 사기 피해 금액이 990억 엄청납니다. 990억. 예예. 예, 작년 1000억에 가깝니다. 예예예. 예. 그렇군요. 33년이라는 이제 세월 동안에 많은 사기 범죄 또 범죄 유형 이런 걸 이제 검거도 하시고 추적도 하고 예, 예. 수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나 이 사건은 잊을 수 없어 도대체 예, 그런 예.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내가 서울지검 지금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에 서울지검 조사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5억 이상 그 사기라든지 재산범죄를 갖다가 경찰로 지휘를 안 하고 예. 검사실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조사과로 검찰청 자체에서 하는 데인데요. 제가 이제 그 형사부에서 이제 글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제 앞에 전임자가 놔두고 간 사건인데 이제 그 당시가 2001년도니까 이제 그때 한참 붐이 뭐냐 하면은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담을 했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꿈속에 굵은 동화줄이 내려와서 그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뭔가 꿈자리도 이상하고 뭔가 자기 주변에 뭐 변동이 생겼을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분양 신청을 했던 분이거든요. 한 5천만 원 이제 그 카드 자기 신용카드 깡도 하고 친척들한테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마련해서 줬는데 사기당하신 분인데 그런 피해자가 한 30명 정도 되고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대표로 이제 그 피해자 대표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꿈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꿈자리도 그렇고 해서 이제 저를 만났더니 이제 검사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봤더니 너무 기초조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분양 광고 팜플렛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피고소인이 하는 말이 자기 뒤에 실질적으로 그 주범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불렀더니 자기는 고소 당하지도 않았고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꾀를 냈죠. 피해자한테 이 사람이
더 큰 그 범인이라니까 이 사람을 고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이제 해가지고 두 사건을 병합을 해서 이제 창고인에서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니까 예. 이제 우리가 소환할 수 있거든요. 예. 강제로.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조사해서 그 당시에 도주 우리도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뒤에 아마 피해가 아마 일부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시 찾아와서 저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2001년도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분 기도발이 엄청나게 세신지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검사를 더 하게 된 게 그분의 기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에 대해서도 보답을 하실 줄 아시네요. 아, 예, 예. 뭐 그런 저런 사기 범죄 예방이라든가 네. 사기 범죄 유형 이런 거를 모아서 책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기 범죄 솔루션. 예, 사기 예방 솔루션. 아, 예. 예방. 예. 범죄가 아니라 예방. 예, 범죄 예방. 아, 예. 범죄 예방.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 예. 그리고 내용이 주로 뭐가 담겼는지 좀 간략하게. 예, 예, 예. 제가 이제 우연히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그 사회인들을 상대로 이제 그 사기 예방 그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강의 내용이면 책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고 또 강의를 했는데 계속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책 쓰는 분은 대단히 대단하신 분들이 내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자꾸 책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4년 자료 준비했고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써서 금년 1월 7일 날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을 내게 됐더니 이제 방송국 여기저기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보람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33년 차지만 현재 저는 오로지 저 혼자만의 어떤 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 그 수사의 어떤 실력이라는 게 어떤 선배의 어떤 지도 편달 뭐 이런 걸로 해서 여기까지 갈고 닦아져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사기 사건 안에는 중요한 사기 예방 관점에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20년 검사하다 보니까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사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사기의 그 무대 안에는 사기꾼과 피해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너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사기 예방 지식은 첫째는 내 거지만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과 눈물과 땀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재다. 나만이 혼자 그걸 독점을 해서 나중에 변호사 하면서 이걸 써먹을 게 아니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어떤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책을 또 예. 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사회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검사까지도 사기 범죄에 휘말려드는 경우가 뭐 요새 빌비재해요. 예, 예. 알만한 분이 왜 저랬을까?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비평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알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나. 예.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그리고 좀 스스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자기만큼은 그래도 사기를 안 당할 걸로. 더군다나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실력 있는 사기꾼 만나서 사기를 당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예. 그런 상황이 그리고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혀 이 뭐 교육도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고 관심들도 없었고 더군다나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 사건 진짜 고생고생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걸 잘 처리하고 나면 야 진짜 이 어려운 사건 잘 하나 해결했다 하고 다 잊어먹어버리지 이 안에 중요한 정보를 다시 꺼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간혹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요. 예. 요즘도 사기를 당한 분 한 번한테 그런 여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도장도 맡기고 예. 또 서류도 맡기고 예. 뭐 인감도 갖다 예. 맡기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한 200억 재산을 몇십억에 그냥 꿀꺽하고 예.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그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예, 예, 예. 이제 그런 사항을 볼 때에 이거를 똑 떨어지게 고소장을 잘 쓰지 않으면은 이게 또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당신 도장도 주었잖아. 모든 걸 양해했잖아.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도 받은 거 아니냐. 막 그런 차원으로 몰고 가는데. 예,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건 아니야. 거기에 그 뭐 수수료를 주고받은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수료를 받은 항목 자체가 결국은 이게 뭐야? 당신은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120억이면 120억에 대한 6억 6천만 원 또는 6억 5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사기니까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범죄가 뒤집어지는 예, 예. 막 그런 이제 사례를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기라는 거이 가만히 보면은 종이 한 장 사이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사기인지 아, 저거는 분명히 똑 떨어지는 사기꾼, 사기 범죄다. 그래서 고소했는데 아, 조사하더니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예, 80%가 다 불기소가 되거든요. 예. 10건 중에 2건만 그것도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야 밝힐 수가 있는 그게 그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러면 결국은 그 형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앞전에 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열심히 또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예. 결정적인 그 중요한 우리가 예.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래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형법전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망 증거 그러니까 사기꾼이 속였다는 증거 그것만 있으면 그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재산을 줬다는 거 처분 증거 두 개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이 기망 증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이제 문서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혐의를 밝힐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뭐냐면은 이 두 개 항상 사기 그러면 기망 증거, 처분 증거 이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그 차용증에 용도 기재하는 게 뭐냐면 그 용도가 바로 기망 증거거든요. 기계를 산다고 속였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고 한 10건 중에 그런 용도 쓴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킨 게 용도만 기재할 게 아니고 그 당시 자기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 기재하게 되면은 다른 건 뭐 조사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뭐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갚을 수 있다 그랬으면 어디에 집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차용증에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써놨다 그러면 아예 그런 집조차가 없었다면 그거는 이제 현재 자기 능력에 대한 기망이 되니까 싸울 이유도 없죠. 그리고 너무 쉽게 증명이 되니까 사기꾼이 야 이거 사기쳤다가 이 사람 돈 사기쳤다가 자기가 처벌되겠다 이런 싶어가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우리가 계약서나 돈 거래할 때는 기망 증거와 처분 증거를 항상 한 문서 안에 남기는 거. 예. 차용증이라든지 계약서에도 내가 왜 이 투자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무슨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뭐 돈을 주던 뭐 부동산을 넘겨주던 그러면은 상대방이 했던 말 중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 그거를 문서에 담아둔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아주 시원시원한데 네. 막상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생각들을 해보실 때는 임검사께서 얘기한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그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예. 사기 범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그 한번 요약해 주세요. 예.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건 결국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속아서 내가 처분 행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갚을 의사나 능력은 이제 속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하나 쓰는 거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요?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86억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계 86억을 빌려가면서 이 피해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물류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86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억인가요? 그걸 플러스 그 이득금으로 해서 그 정도를 더 줬는데 나중에 둘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서 물류 사업 한 게 아니고 뭐 사채놀이 내지는 어떤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럽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이 사기범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나는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제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했더니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 나는 원금 86억 플러스 이자 23억인가 이걸 더 줬는데 그러면 충분히 원금보다 이자를 더 줬는데 이거 사기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속여서 속아서 86억 재산을 주기만 하면 벌써 사기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자를 26억인가 주는 거는 나중에 그 완성된 이후에 어떤 변경된 상황이지 이거는 이미 성립된 사기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뭐 다른 또 사기친 게 있어가지고 실형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처럼 속여서 처분 행위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많은 게 사기꾼에 속아서 증거 확보를 못해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돈 거래를 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구두로하고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작 일이 터졌을 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왜냐하면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수사도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 전 단계로서 우리가 돈 거래할 때 마찬가지로 그걸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대부분은 뭐 배신을 안 하겠지만 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물론 강의 중에 하셨겠지만 예, 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초빙해서 사기 범죄라든가 예방 대책에 대해서 그 초청 강의를 많이 갖고 예, 예. 계시는데 주로 강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기본 이제 예방이 다섯 가지, 사후 대책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은 오삼 불고기를 드시고 드립커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삼이 뭐냐면 오징어와 삼겹살로 만든 요리인데요. 오 다섯 개가 뭐냐면 사기 예방 다섯 가지 행동 준칙. 그다음에 사기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 보호 예. 그 상대방을 처벌해서 일부라도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후 대책 세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은 검사라는 분들은 이 형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는 능숙한 분들이고 사기꾼을 검거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직책의 수임자인데. 예. 어떻게 검사가 사기를 당합니까? 뭐 그런 거 사례 하나만 좀. 아, 예, 예. 그 어리버리한 검사인데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자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한 20년 훨씬 전에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 대금을 그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갖다가 좀 빌려달라 그래서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400만 원 되더라고요. 네.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 또 그렇게 얘기하길래 또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은 게 290만 원, 690만 원을 줬는데 이분이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 발령 나서 사기 사건을 보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스마트 그 저 휴대폰에서 막 찬송과 칼라링이 나오더라고요. 어허허. 아 이게 일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본인도 뭐 누구한테 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서 나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나중에 좀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또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흘러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뭐 금액이 69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할부금 넣듯이 한 1년이면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좀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길래 이제 형편이 핀 줄 알고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또 한 6개월인가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임부장 미안하다. 드디어 내가 이제 회복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계좌번호를 가르쳐드렸는데 지금 10년이 좀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 지인들한테 했더니 내 어떤 아는 지인이 검사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비슷하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자기 후배한테 처음에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게 야금야금 가서 15억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해가지고 후배 교도소 보내고 결국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서 제가 690만 원짜리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다시 된다면 첫 번째 선배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한 1,200만 원 경력금으로 주면서 아, 뭐 이건 나중에 형편 진짜 폈을 때 갚으시고 당장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 돈 관계는 그 안 식구가 다 관리하니까 저녁에 가서 물어보고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지혜 690만 원짜리 지혜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충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임 단장께서는 홍조, 근조 훈장을 비롯해서 예. 많은 수상을 아, 예.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계획을 예,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 예예. 예. 제가 이제 금년 12월 7일 날 이제 만 63세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이제 뭐 변호사 이제 기업을 해서 일단 가정의 생계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하고요. 이제 그게 된다면 그 증거 남기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망 증거와 처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영수증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수증 남기기 운동을 한참 벌이고 막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용카드 제도가 나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돈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써줘야 될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안 쓰고 그거 써달라 그러면 화내고 착한 피해자는 뭐 그거 달라고 못하고 나중에 이제 사기당하고 나서 고소하려고 그랬더니 증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안 써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회의 어떤 운동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은 상당히 이제 증거 확보가 되니까 사기가 많이 예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힘이 닿는다면 그런 쪽으로 좀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금년이 말하자면 만기이신가요? 예예예. 예, 예. 아, 정년이 되셔서? 예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시거나 로펌에 예, 예. 가거나 이제 그러신다 이런. 예. 그 조금 전에도 얘기를 주셨지만은 좀 시간이 남으니까 한 말씀만 더 주시죠. 뭔 얘기냐면 대개 이제 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물론 어려운 가운데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하는 예, 예. 경우가 있고 또는 조금 물욕이 많아서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있는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좀 돈을 많이 확보해보고 싶은 그런 재산 탐욕 때문에 예, 예, 예.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 등등 몇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사기 범죄를 검거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겠죠. 예예예. 예.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 매스컴에 나온 게 이제 그거죠.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기 피해가 많은데 그게 파격적 고수익 보장을 해준다고 하도 이제 광고를 해대니까 피해자가 암 환자인데.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거기다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분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그 기존 대출금을 이제 좀 이렇게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 좀 저금리로 이제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갈아타기를 했는데 범인들이 이제 그걸 알고서 이거는 약관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이게 위반이 안 되려면 현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자영업자가 그 1,200만 원 이제 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한 그것도 보면 이제 그 전화 가로채기라 그래가지고요. 네. 악성 앱이 휴대폰에 깔리면 내가 전화를 했거나 받는 전화가 다 범인들이 가로채가지고 뭐 검찰청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 지원 이런 걸 사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 뭐 이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그 많은 범인들을 검거하시고 그런 공으로 홍조 근정 훈장도 받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좋은 말씀으로 이제 끝내야겠는데 특히 이제 사기 범죄 같은 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예.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한 말씀 주세요. 아, 예, 예. 예. 그 대검 통계인데요. 사기 피해 금액이 회수되는 퍼센테지가 3%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저 1억 원을 사기 당했다 그러면 3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걸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기망 증거와 처분 증거, 항상 돈 거래할 때는 그 두 개, 비행기 양쪽 날개처럼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걸 문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그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사기를 안 당할 그런 그 확률이 되게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사기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으로부터 되게 편취된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부지검의 주요 경제범죄 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검사를 모시고 그간의 사기범죄 예방책이라든가 범인들의 검거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